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김은 강의를 90년도부터 95년부터 지금까지 김은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김은을 배우된 동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역학이란 종류에는 상당히 많이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본이 명리고 그 다음에 하라기수, 자미두수, 또 육림, 육효, 매화역수 뭐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90년도부터 동아미래학에서 역학 강의를, 미래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94, 5년도에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영의사 자격시험에 출제위원을 제가 2년에 걸쳐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95년부터 불교방송에서 11년 강의를 했고 그 뒤에 대학에서 한 7, 8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시기가 60대에서 70대 사이. 그럼 지금 연세가 얼마 되냐고 80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김은을 배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본래 명리에 대해서 눈 감고 하웅할 정도로 화납니다. 책도 제가 1년에 서너 권씩 맨날 역학책을 써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학원, 즉 문화센터 강의가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이전에는 1982년부터 동아미래학회 동아문화센터에서 역학 강의를 했고 그 이전에는 서울역 앞에 거기서 김석원 선생 옛날에 그 김석원 선생의 선생 이석영 선생이 거기서 강의를 했던 일이 있어요. 물론 그분은 이북이 고향이고 6.25 때 피난을 청주로 내려와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상의 대가인 신기원이라는 분도 동아일보 보면은 꿀같이 산다는 거 들어보시죠. 동아일보에 그 원작자 신기원 씨도 그 동생하고 제가 학교 동기입니다. 선후배 사이고. 예, 이런데 왜 김은을 배웠느냐. 김은은 수리학이면서 역학의 기본 바탕이다. 즉 명리는 사주연월일시 즉 인간이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성씨고 두 번째는 사주팔자 세 번째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것 이것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연월일을 타고 나도 어느 지역에서 탔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성씨도 그래요. 성씨도 보면은 우리나라 제일 고집통이 성씨가 뭐냐면 안강채거든. 안씨, 강씨, 채씨. 그러면 그 사람 고집통이다 하고 사주 볼 때 이미 알아. 응?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평산신가도 한 분 계시지만은 신가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15%가 평산신가예요. 근데 신가 중에 70%가 평산이에요. 근데 신가들 딸들은 전부 다가 시집을 가서 그 자식들을 잘 둔 얘가 아주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리고 신가들은 대학교 가서 아 평산신가 신교수 나와 하면은 어느 대학이든 세 명씩 나와요. 물론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에서 저와 우리 아저씨 또 집안 아저씨 같이 서울로 와서 다들 셋이 다 출세했어요. 제 재당숙은 그 아저씨는 목수로다가 우리나라 1인자예요. 경복궁 광화문 남대문을 진 신흥수 대목장이고 그 다음에 집안 아저씨는 요 영동포의 해태제 과자리를 몽탕 사가지고 의학약품물리센터라는 남양분유, 남양제약, 남양약품 지금은 유통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에 올 적부터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럼 역학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대다식이에요. 1965년부터 제가 역학 공부를 했습니다. 왜? 저희 아버님이 한의사였고
제 역시 한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역학에 관여해서 한의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학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역학을 왜 공부하느냐?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얼마까지 살라? 언제까지 살면 건강할 건가? 사실 궁금하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대의문서를 몰래 들여다보는 게 역학이에요.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운로. 언제 몇 살 몇 월 달이 나쁜가 좋은가 이걸 구분하는 거. 그런데 제가 명리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동아 미래학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일본 책이 토종가장결책입니다. 토종가장결에 보면은 토종 선생 하면 이지암 선생 아시죠? 아, 잘 모른다고요? 예, 모르는 게 상책이죠. 한 400여 년 전 사람이니까. 예. 근데 그분이 자기의 친구 안명세라는 사람이 석 달 있다가 처형당할 거를 예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석 달 앞에 일을 예고해줬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역학 쪽에서. 그 다음에 인조반정 때 김치라는 사람이 신기원이 찾아와갖고 인조반정을 할 때 사주를 봐달라고 그랬는데 3개월 안에 정승판서 왕이 될 거를 예고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운인 죽을 운이야. 그런데 단 살 길은 하나야. 물 숫자 변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살아. 그런데 그날 마침 찾아온 것이 청성심 씨의 심기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사절 봤는데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건강이나 하고 오래 살는지 좀 봐달라. 왜? 거사를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럼 죽지 않고 살았다면 성공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봐주니까 보니까 아 전부 다가 정승판서할 사주거든. 그 얘기를 하니까 에이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판서를 하고 정승을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사주를 하나 주고 이분을 좀 잘 봐주쇼. 보니까 왕이 될 사주야. 그래서 그 사주를 받아놓고 돗자리 갖다 피고 절을 했어. 그래서 그냥 말을 딱 붙들고 내가 죽을 운인데 우리 심선생을 만났으니까 내가 살 길이 트이니 더도 말고 조그마한 벼슬자리도 하나 달라. 그래서 벼슬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이거 요즘엔 거짓말 못해요. 그러면 대개들 기문공만한 사람들이 요즘에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일본에서 역수동 거냥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기문은 다음 주에 제가 그 책을 비책을 준비를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만은 기문은 원서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 명리는 고서가 많다. 그래서 기문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모르는 사람은 저어져도 모른다. 아무리 연애 편지가 와도 안 뜯어보면은 맹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서가 있는데 근래 최근에 고서라고 하는 얘기는 350년 전에 토종 이지암 선생이 쓰신 문헌이 운담이라는 문헌으로서 홍연진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있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문에 대한 책을 다른 사람 몰라. 제가 가진 종류만 해도 4,50종이 돼요. 기눈갑 천서지서, 기문눈갑 비경, 금화목경 등등 해서 한 50여 종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으려면 찾는데 못 찾아요. 그럼 기문은 첫날 강의하면서 왜 장장한 얘기를 하는가? 기문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문은 오행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명리학도 고서를 보면은 원래가 갑골문자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오행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문의 숫자는 이렇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숫자로 형성이 되는데 기문에서는 후천수를 쥐어 구궁 바탕에다 포국을 해서 그 오행이 변하는 건데 변할 때를 딱 세 가지 봐요. 하나는 그 만난 오행에 대한 관계된 일,
두 번째는 그 만난 오행이 생하는 것, 극하는 두 가지가 있죠. 생하는 관계,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나쁠 때 보면 극하는 관계죠.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한 그 글자를 갖다 함수를 설명을 하면 그 사람 문제로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사주는 대개 직업궁 하면은, 직업궁 하면은 기세론을 따라 본다, 용신을 따라 본다, 관을 본다 등등이 여러 가지 역설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사주는 아마 집에 가서 눈을 씻고 쳐다봐도 용신이 뭘까? 자, 이 사주는 1945년 3월 5일 진시입니다. 을유생이 경진월의 을묘일의 경진시예요. 이분은 현재 실존에 살고 있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은 제가 상담한 자료 아니면 강의 안 합니다. 왜? 제가 요즘에 사주 접경, 뭐 또 조화원약, 궁통보감 등등을 강의를 다 해봤는데 중국 책을 다 번역해가지고 그런 사주가 있을 수도 없는 사주. 벼슬도 우리나라의 벼슬 직감도 아닌 이름 갖고 황당한 것 같고 끔끔했는 얘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본 사주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궁이라는 요 구궁 바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역학을 하면서 원방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원방각. 자, 원방각은, 즉, 원은 둥그른 거예요. 이렇게 둥근 거. 둥근 걸 얘기하고, 방은 네모진 걸 얘기하고, 각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모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천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 자, 그럼 하늘과 땅만 있다면 무의미하죠. 사람이 없는 데는 솔직한 얘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구궁이란 바탕에다가 사주 여덟 글자를 자연수로 합해서 홍국수를 숫자를 만들어서 중국에 놓고 시계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거지 공전과 좌절을 하거든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예? 그래서 구궁에다 집어넣고 좌회전과 우회전 즉 순행과 역행을 하면서 포국을 해놓고 포국한 오행 가지고 그 오행이 숫자다 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궁의 명칭이 여기부터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해서 9라는 숫자가 있는데 0이라는 숫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개 명리에서는 10년 대운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문은 1년 대운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우리나라의 발명 왕이라고 보는 신석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발명왕이에요. 여러분이 마시는 요 종이컵이 있죠? 이거 자체도 그분이 다 개발한 특허분이에요. 우리나라 발명패 회장을 지내는데 이분이 하루는 저를 만나자 하려고 여러 번 통첩을 해서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로 가서. 자,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0이라는 숫자를 풀이만 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거를 발명해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권한을 가지고 바이오리듬을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리듬을 하루하루 움직이는 걸 딱 보는데 제가 보니까 하하 우리 박사님은 이 바이오리듬의 하루의 흐름의 전류를 따지는 건데 기문에서 본 하루의 일국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냐? 일본 사람은 한국에 들어와도요 하루하루 일진을 다 보고 들어와요. 근데 명례 일진이 아니야. 기문 구성학의 일진이지. 그러니까 자
점심 때는 무슨 일이 나고 저녁 때는 무슨 일이 나고 누구를 만날 때는 몇 시에 만나야 되고 이것이 전부 계산이 나와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는 평관 정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기문에서는 그 평관 정관을 평관은 귀, 정관은 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귀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귀신이야. 그래서 하루에 그 귀신에 들어간 시간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응? 그래서 내가 옛날 불교 방송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오늘 볼 때 귀 시간에는 철학관을 해도 문 앞에다 외출 중 하고 달아놓고 자만심 잡던 책을 보라 그랬어. 그런데 이 역학하는 사람들은 좀 남보다 지능지수가 빠르고 자기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문 열어놓고 손님이 오면은 얘기하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복채도 안 내고 가고, 어? 아직 더 배우셔야겠네 하고 한바탕 독침을 오고 가고. 이래서 몇 번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그 시간에는 문 닫아요. 그런데 한 번은 컴퓨터 가게에 컴퓨터 수리를 갔더니 전화가 떠오르는가.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고 부팅도 안 돼요. 저 와서 고쳐줘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꺼놓고 두 시간 뒤에 다시 해봐서 그때도 안 되거든 제가 갖게 욕을 하더라고. 그건 왜 그럴까? 그 시간이 귀시간인 거야.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은 우리 역학한 사람이 말해볼 때는 귀시간이야. 응? 그러니까 집에도 컴퓨터 치다가 부팅이 안 되고 고장 났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두 시간 뒤에 들어봐야 잘 돌아가죠.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 구궁이라는 것이 구성학에서 똑같은 거예요. 요걸 갖고 우리가 보태보면은 중궁에 5라는 숫자가 있어서 요렇게 씌어도 15, 요렇게 해도 15, 요렇게 해도 15, 요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이에요. 참 재미있죠? 요것을 만들려면 8개를 만들 수 있어. 8개를. 방향만 바꿔갖고. 왜? 요게 가운데를 빼니까 8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예요. 이걸 15진주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역학에서 보면은 숫자는 자연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면은 지구가 처음 생길 때 모든 거는 하나라는 숫자가 나와요. 하나. 그렇죠? 그렇죠?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여기 기본수 5를 더하면은 6이 나와요. 그러면 1하고 6은 뭐가 되냐면은 5행으로 수가 되는 겁니다. 1,6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볼 때 육각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그건 거예요. 큰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라는 숫자에다가 5를 못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요 2와 7은 5행으로 화가 됩니다. 화가.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를 더하면은 8이 되는데 요 3과 8을 우리가 목이라고 그래요. 목. 그 다음에 4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를 더하면은 9가 되는데 요 4, 9를 우리가 금이라고 하고 5에다가 5를 더하면은 10이 되는데 이 5와 10을 우리가 5행으로 토라고 한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를 일육수, 이칠화. 그런데 우리가 역학 제일 강하면 자, 동방갑을 38목, 서방경신 49금, 남방병정 27화, 북방임계 16수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